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 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호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 3는 시청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생 방송을 많이 시청하셔서 그런지 질문이 폭넓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성종교의 뿌리가 신교라고 하던데 신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수호사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아득한 옛날로부터 인류는 천지 만물에 깃든 그 신령스러움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영적 체험 그리고 그 믿음을 신교 문화로 우리 동방 한민족은 신교 문화로 발전을 시켜서 이것이 이제 인류 시원 원형 문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신교라는 말은 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신설교, 신의 가르침으로서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신교는 다른 말로 풍류라고도 불렸습니다. 풍류. 풍류에서 풍은 이제 바람풍자, 바람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사물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이 바람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이 신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람이다. 이런 신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풍류는 신의 조화, 신바람의 도를 뜻하는 신교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라시대 때 대철학자인 최치원 선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남기신 그 난랑비 서문, 그 난랑이라고 하는 그 화랑을 이렇게 추모하는 글을 이렇게 새긴 그 비석에 보면 이 풍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국유 현묘지도왈 풍류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현묘한, 아주 참 현묘한 그런 도가 옛적에 있었다.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풍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신뢰 포함 삼교, 유불선 삼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선이 출현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벌써 신교라고 하는 고유한 그런 신앙이 있었고 거기에는 지금 유교나 불교나 또는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 전부터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뿌리가 되는 종교, 모태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그런 진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신교의 기본적인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치원의 낭랑비서문은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 나오는 그 풍류가 신교를 뜻하는 것이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풍류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여유롭게 낭만을 즐기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 화랑들을 배출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인근에 동해안의 관성 솔밭 해변을 갔는데 관성이란 지명 자체가 볼관자의 별성자여가지고 옛날에 첨성대처럼 별을 보던 곳인데 거기 해변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소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이렇게 호흡을 해보니까 아 이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의 바람 속에서 신이 드나드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류가 굉장히 체험적으로 신교다라는 느낌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그 화랑들 그리고 그런 신교 문화의 그 주장자였던 제사장들은 신을 받아내리는 샤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속 무당이 아닙니다. 세속 무당은 블랙 샤먼이라고 하는데 천지의 조화 성령은 백색 광명이거든요. 그 광명을 받아내리는 아주 대무. 그래서 화이트 샤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고의 그 황금 시절의 대무들은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테일, 크게 하나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천지 성령을 열어주고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신 이제 삼신 상제님의 뜻과 가르침을 이제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분들이고 그 태고 시대의 그 신교의 제사장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황국을 통치하셨던 암파견 환인. 그래서 그분께서 삼상진님의 가르침을 받아내리셔가지고 인류에게 신교를 이제 처음 베푸셨죠. 풍류의 도를. 그래서 그 인류의 황금 시절에 그 태국 문명의 체계를 이제 세우신 분인데 그래서
한국의 그 천지 광명 문화가 우리가 풍류라고 알고 말하고 있는 신교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신교의 황국 시대 이래로 환족들이 이렇게 기후 변화와 함께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지구촌 곳곳으로 이제 신교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결국 인류의 그 정신 문화의 뿌리가 이제 신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동이족 문화랑 수메르 문명 그다음에 인디언 문화 뭐 북방 민족의 역사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파고들수록 놀랍게도 태고적인 어떤 그 공통 키워드로 원형 문화로 신교 실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걸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아시게 되는데 결국 인류 역사가 뭐냐 한마디로 규정해 보면 신교의 확장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김상일 교수님 같은 분은 인류의 시험 문화가 이제 무층이었다가 이제 뭐 선층 신선층이었다가 지금 철층 철학층으로 이제 확대됐다고 하니까 그 신교의 확장의 역사로 역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 아주 재밌게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류의 종교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신교를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유불선 기독교는 그 신교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유교, 불교 어떤 선도 그다음에 기독교의 아주 은혜가 큰데 그 유불선 문화의 근저에 이제 신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교의 맥이 지구촌 곳곳을 뻗어나가서 동서양 문화의 이제 근간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신의 가르침을 받아내리는 신탁 문화가 있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도 그 신탁에서 이렇게 너가 제일 지혜롭다. 왜 지혜롭냐면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신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델포의 신전에서. 그러니까 그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신의 응답을 받아서 결정하는 문화였고요. 그게 이제 지중해 연안 고대 중동 문화에 나타나 있던 어떤 그런 오르피즘 뭐 기독교의 어떤 신비주의, 영지주의 같은 걸로 뻗어나갔고 동양에서도 이게 뭐 소뼈나 거북이 껍질 같은데 이렇게 구워서 갈라진 보고 어떤 판단하는 전복법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인사에 여러 가지 결정하는 신탁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서양 문화 지금 뭐 세상을 주도하는 서양 문화의 근간에 이제 서양 문화 주축으로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기독교 문화도 분해를 해보면은 삼위신 하나님관으로 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제 신교 문화죠 지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는데 서양 문명은 신의 가르침 위에서 건드렸다. 과학을 이제 내세운 서양 문명이 역설적이게도 그런 신탁과 신의 가르침에서 건설됐다는 것도 좀 오묘한데 그래서 우주의 원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천명 그것을 이제 근본 가르침하는 동양의 유교 또한 신교를 원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의 다른 말이 천의 주제자인 상제님의 가르침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명을 내렸다 그래가지고 천명이다. 그러니까 풍류, 신교, 천명은 표현만 다르지 같이 등호가 형성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또 이제 독일로 넘어가면 도장경을 열어보면 그 방대한 그 고전의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우주의 조화 세계를 거느린 도신들의 얘기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 서양 문명이 됐든 동양이 됐든 그래서 결국 이제 신교가 모든 선천 종의 모체가 된다라고 이제 신교 총화에도 신교 지위 중교지 위조 위모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교랑 유불선 기독교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교는 신의 그 가르침으로 그 핵심이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다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사님, 삼신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교의 중심에는 삼신이 계십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삼신 상제님이 계시는데 삼신 상제님 할 때 이 삼신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도전 1편 1장에 보면 호련이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천지 만물을 낳으신 존재가 바로 삼신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신이라는 삼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존재는 만물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모든 자연 질서의 뿌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이래 삼신님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유는 전부 삼신의 소산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종교 문화에서 보면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보면은 그냥 신은
그냥 한 분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죠. 왜 3위라고 말을 이렇게 숫자를 씁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선조들의 이제 신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신이 세 분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신은 본래 일신 네. 한 분이다. 그런데 이 하나 속에 셋이 들어있다는 그 삼수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 만유의 존재는 3이라는 구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삼수원리에 의해서 한 분 신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통치를 하시기 창조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삼신 이 우주 만물은 신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신이 모든 만물을 낳으셨다. 그런데 그 신의 그 창조성이 셋이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네.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것을 동양 문화에서는 이제 삼재라 그러죠. 네. 삼재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 신의 모습을 인간이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통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삼신 문화가 바로 이 신교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삼신은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삼세의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보면 이게 손가락이 세 마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이게 손가락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세 마디로 되어야 손가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삼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수 원리에 대한 표어가 있습니다. 집일함삼 회삼귀일 잡을 집자 일 그렇죠? 네. 일을 잡으면 함삼 포함할 함자 삼 거기에 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회삼귀일 모일 회자 석삼자 그 셋은 모여서 귀일 돌아갈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법칙이고 그 변화의 목적성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정말 그 깊은 진짜 유명한 그 표어거든요. 집일은 함삼 회삼길.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 이미 그 속에 셋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팔이 팔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상박 하박 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인간 사회를 생각을 할 때도 가정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원자의 세계에도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 이 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빛이나 색깔도 그 삼원색으로 네네.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신의 존재까지도 하느님도 역시 하느님의 역할을 하시려면 셋이라는 그런 창조성 덕성을 가짐으로써 신의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고려시대 이제 행촌 이암 선생님께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것을 신의 덕성, 삼신의 창조성을 이제 조화, 교화, 치화. 네. 낳고, 그 다음에 기르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요렇게 세 가지 창조 덕성으로 이렇게 체계화 시켜 주신 게 바로 이게 그 행촌 이암 선생의 당군세기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신에 대한 개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려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삼한 관경 본기에도 보면은 도의 근원은 뭐 삼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도지대원이 출어 삼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도를 그렇게 많이 논하는데 삼신을 모르고 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는 이제 대자연의 순수 조화신 그 원신이라 그러는데 그들을 삼신이라고 하고요. 이 삼신과 하나 돼서 천상의 보좌에서 우주의 자연 질서랑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스리시는 인간 형상을 하고 계신 그 주신으로서의 참 하나님을 일러서 삼신 상제님이라고 한다. 혹은 상제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신과 주신의 어떤 음양짝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상진님께서는 삼신의 3대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의 조화권 낳고 그 사의 교화권 기르고 그 다음에 군의 치화권 다스리는 그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우주 역사 속에서 직접 이제 행사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으로서 인간과 신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상 세계를 땅에 실현하시는 실질적인 대우주의 통치자 되시는데 결국 그러니까 대자연 속에 충만한 삼신의 어떤 창조 입법 그 다음에 조화 권능이 오직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상제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각 종교에서 그 절대자를 신앙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 신교를 신앙하면서 절대자인 삼신 상제님을 모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자들이 이제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요.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류 문화의 그 황금 시대에는 그 신교 시대에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이렇게 내주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상제님이 결국 모든 가치의 중심, 생활 의식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상제 문화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이제 신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인간과 신의 세계 그다음에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을 하필 상제님이라 불러야 하냐 그건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상제라는 어떤 개념은 동방 신교에서 6000년부터 불러온 하나님의 본래 호칭 원래 상체라는 용어가 나머지 용어들이 파생된 거기 때문에 원소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상은 천상의 지존 무상이라는 뜻이고 제는 본래 하나님 제자 그게 이제 임금제자까지 확장된 건데요. 그래서 이 지존무상의 대우주의 통치자, 지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 호칭 이상도 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명을 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장구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체험적으로 생성된 언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근래 흔히 쓰는 하나님보다 천의 통치자, 주제절세 조화권능과 인격적 풍모를 훨씬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제라는 호칭을 저희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제님을 우리가 사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삼신상제님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제라는 말 자체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상제할 때 저는 사실 그 옥편을 찾아봐도 하느님 제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중에 그 하느님을 대행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황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황제는 아는데 그 황제의 그 소자출이 되었던 상제님은 지금 다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삼신과 삼신 상제님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 눈동자와 같은 문제다. 이것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교의 핵심이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상제 문화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기성 종교가 그 뿌리 종교인 신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교를 보면요. 유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중국 그 땅은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교가 성립된 배경을 보면 유교의 원형, 유교의 원래 내용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상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술이 부작이다. 이제 술. 내가 서술을 해서 정리를 해서 서술을 했을 뿐이지 부작 지을 작자.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것을 내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사서오경이라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인문의 틀을 이렇게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료가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요임금, 순임금 시대에 그런 사료들은 좀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또 이제 그 하은주 시대, 네. 그 주나라의 문왕과 창업자의 문왕과 무왕을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서 이렇게 유교의 틀을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그 요임금과 순임금 이런 분들도 그 중국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제왕세기를 보면 그 혈통의 계보가 사실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 사실 동방 이 배달의 그 혈통의 맥이라는 것이 그 중국 역사책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통과 문화의 그것을 그대로
요순 이렇게 해서 하은주 시대로 쭉 내려왔는 것을 공자님이 그것을 정리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유교의 그 원형, 원시 유교의 그 내용물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상제 문화, 상제 의식 이런 것들이 뭐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 자신 스스로도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하은주 할 때 그 은나라 가서 동이족이 네네. 만든 나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공자님이 참 이게 세상이 혼란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내가 바다 건너 뗏목 타고 바다 가서 구예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공자님께서 동방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 말씀 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맞죠. 그래서 그런 그 역사의 소자추를 쭉 거슬러 가다 보면은 그 물줄기의 뿌리에 이제 동이족 문화가 있는데 그 유학을 창시하신 이제 공자님의 스승님을 이제 살피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자님이 27살 되던 해에 그 동이족의 천자제도를 위시한 여러 관제랑 문헌을 이렇게 열공을 하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그 배움을 열어준 스승님이 담국의 군주인 이제 담자이시거든요. 근데 그 담자의 소자출도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출신. 그리고 장흥이라는 인물한테 음악을 배워요. 그 다음에 뭐 사양이라는 노나라 악관한테 검은고를 배우고 그 다음에 노담한테는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배우는데 주나라 대부구 장흥을 제외한 두 스승 다 산동 사람이고요. 그 산동은 동이족의 주된 근거지여서 그래서 중국 땅에서 신교 문화가 가장 번성한 곳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아 이건 동이족이 만든 아이돌인 거예요. 그 음악도 동이족의 음악을 그러니까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K-POP을 익힌 거랑 똑같아요. 그 산동성이라는 곳이 그런 동이족 문화가 번성하던 곳에서 오리지널 이 동이족 문화를 배워서 그거를 중국에 이제 오히려 또 격발시킨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공자님의 혈통을 또 거슬러 가다 보면 2500년 전 동이족 출신 송나라 미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소한 동이족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인물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사상을 확립한 거기 때문에 공자님이 뭐 동방예의주국에 살고 있어 뭐 그렇게 구이의 나라에 살고 싶다고 얘기했던 건 자기의 뼛속까지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상사회 모델로 삼은 주나라, 그 공자님의 주나라도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조선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하상주 왕조는 결국 고조선의 신교 문화권 울타리에 속해 있었고 하상주 사람들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삼신상제님 신화였기 때문에 어느 연으로 보나 공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자님께서 동경했던 구이가 단군조선이었군요. 근데 그냥 뭐 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그 구이라고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잃어버림으로써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그것을 제대로 틀을 알고 나면 이제 공자님의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우리는 이제 그 공자님이 전범으로 삼았던 그 주나라 시대 때의 그 문화의 핵심이 바로 신교, 상제 문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이나 서경 이런 데 보면은 주나라의 왕들은 그 유가에서는 천을 중요시 하잖아요. 네. 천, 하늘. 하늘은 뭐 진리의 근원이고 하늘은 한 천명을 받아서 뭐 모든 것을 하고 이 천인데 그 천이 뭐냐 그냥 자연적인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인간에게 천명을 내리고 또 인간이 덕을 잃으면 언제든지 막, 막 벌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상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 하늘을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하늘을 이렇게 상제님을 대변하는 상제천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 시대에 이런 것은 문화의 핵은 신교의 영향을 이렇게 그대로 받고 있고 그때까지도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이 신교 문화였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나라를 이상으로 삼고 상제님을 모셨던 공자님께서
어쩌면 그 신규의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그 공자님의 말씀 수리부작.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 옛것 그리고 신이 호고 고 옛날 옛 것을 신 믿고 그 다음에 호 좋아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인문의 내용들을 정말 좋아했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걸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이렇게 육아의 틀을 이렇게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뭐 그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육아의 근본이 신교 문화에서 왔다는 거. 뭐 여러 임금들 역대 제왕들도 뭐 좀 이따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태산에 올라가서 상제님께 천재를 올린 기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삼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다는 것은 그 신교 문화를 그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뭐 유교가 신교에서 뻗어나갔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유교와 쌍벽을 이룬 종교가 이제 도교죠. 네, 그럼 도교도 신교에서 뻗어나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이제 우리가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생성된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 문헌을 살펴보면 신선사상이 등장하는 게 뭐 기원전 4세기 전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신선 계보를 적은 이제 청학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또 열어보면은 동방 선파의 조종을 환인천체까지 이렇게 거슬러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도교가 신교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입증하는 표현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기에 의하면은 신선 사상이 성행했던 발해연안의 그 제왕 가운데 진시황처럼 삼신산을 찾는 이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유행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도교는 나중에 이제 황제와 노자의 학설로 이론 체계를 세우고 교단을 이제 확립해서 황로학으로 이렇게 번성했는데 도교의 이제 주요 경전인데 이 포박자에는 어떤 구절 나오냐면 황제가 동쪽 청구의 땅으로 가서 풍산을 지나서 치우천왕의 국사인 자부선사를 뵙고 그 자부선생에게서 사망뇌문을 전수받고 이제 비로소 크게 깨달아서 모든 신령스러운 존재와 교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구라고 하면 그게 배달국을 부린 별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우리한테 다 받아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관자를 열어보면 옛적의 황제 헌호는 치우천왕을 뵙고 천도를 호련히 알게 됐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노자의 성을 우리가 뭐 한씨에서 이씨로 바꾼 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바꿨냐? 그거는 이자를 파자하면 나무목의 아들 자자인데 동방을 뜻하는 목기운의 아들. 그러니까 나는 동방 사람임을 이제 암시하는 걸로. 그래서 황제와 노자는 혈통적으로나 도맥, 항맥적으로나 모두 동이종의 전통을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진시황의 명을 받고 뭐 서복이 와서 불로초를 구하러 배달국, 조선 땅의 기본 강역 한반도, 제주도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곳이 제주도의 그 뭐 서귀포까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세상이죠. 도교의 신앙 형태 이것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교를 그대로 계승하고 네. 있습니다. 신교는 본래 이제 하늘의 북극성, 태일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삼태성, 북두칠성 이런 그 신성한 별들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에서도 역시 이제 이름만 조금은 다르지 태일, 그 다음에 삼청. 이건 삼태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칠성사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별은 이제 북극성, 폴라리스 이걸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돌죠. 그 중심별 이 북극성을 태일 또는 네. 이제 태을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그 삼청, 삼청사상, 그죠? 옥청, 상청, 태청 이 세 신을 이렇게 도가에서 섬기는데 이 신은 이제 도구에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시는 신이 되죠. 또 이 왜 삼청의 그런 신이 있느냐 그것은 이제 원시 천존이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삼청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신 일신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그 창조의 덕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실현하시는 그런 어떤 신교의 삼신관과 뭐 아주 뭐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 그 도가의 신앙 형태도 신교 문화를 그대로 그대로 뭐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도교의 신앙 그런 체계가 신교의 삼신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교에서도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있죠. 네, 그래서 도교하면 너무 신을 많이 모시니까 오히려 거기 뭐 진짜 파묻혀가지고 없을 것 같지만 딱 정리해보면은 명실상부한 그 도교의 하나님이신 최고신 가장 널리 모셔지는 분이 천상옥경의 옥황상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옥황상제님은 그렇게 꽉 차있는 천상 신도의 위계 조직을 갖춘 여러 천신들 지휘하시면서 인간과 신들을 다스리시는데 천신들은 인간 세상에서와 같이 해마다 자신의 직무를 상제님한테 보고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적에 따라서 상벌과 위계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중시하는 게 도교 문화의 어떤 신앙 형태인데 인간의 운명도 신들이 보고한 선악의 공과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도교 수행 중에 육경신이라고 해서 1년에 있는 경신일마다 신들이 올라가서 보고하니까 그날은 자지 말고 24시간 동안 깨어서 이렇게 있으면 신들이 보고를 못하러 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철야 수행하는 문화 또한 그 인간의 공과를 신한테 상제님께 보고하는 그 문화가 이제 아주 일상에 이렇게 문화처럼 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진리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이 대자연의 질서로서 만물의 바탕이 되는 도가 있고 그 도와 음양짝이 되는 도의 주제자 통치자이신 옥황상제로서의 최고신 제가 있다. 도와 제의 관계가 도교에서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제 뼈대가 나옵니다. 네, 유교와 도교가 당군 조선의 신규에서 뻗어나갔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노자나 공자님은 그 당군 조선 바로 옆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석가모니께서 계셨던 곳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 불교가 신규에서 뻗어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불교를 여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혈통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민족의 주류인 아리안족이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최치원 선생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석가불은 해 돋는 우이의 태양이다. 그러니까 그 동방 이 이라고 하는 이 동이족이 낳은 태양과 같은 인물이다 이거죠. 그리고 서토에서 드러나서나 동방에서 나왔다. 동방에서 나왔다. 네네. 이 참 최치원 선생 이 말씀 보면 정말 놀랍죠. 놀랍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후반 영국의 사학자 스미스라는 학자는 이제 이 석가 부처님의 혈통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동쪽에서 이주해온 코리족 출신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몽골리안 인종 중에 한민족의 일파인 코리족이 그 네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석가가 바로 그 후손이다. 네. 그쪽 사람들 보면 뭐 다 몽골리안이죠 생긴 거 보면. 아, 맞아요. 네네. 네. 이런 주장들은 일본 불교학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봤지만 부처님의 그렇지만 이런 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 이 석가 부처님이 동방족의 혈통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 높다. 그 혈통에 따른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는 그 불교의 어떤 불교를 만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서. 혈통 문제를 꼭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뭐 후한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한 시대 이제 기원전 한 200년 경에 이미 불교의 부도와 같은 휴도가 있었는데 휴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천재를 형성한 동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도라고 하는 건 또 불타의 음역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불상이나 불탑을 말하는데 이제 가림탐이나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묘탑의 의미로 쓰였던 어쨌든 그 부도와 같은 휴도가 워낙 이제 원래부터 있었다. 그럼 이 휴도가 뭐냐? 이게 동이족의 문화유산인 소도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소도에서 모신 분은 우리가 시조 환웅, 배달국의 환웅의 웅상이었어요. 근데 고조선 역대 단군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웅상을 모시고 섬겼던 건데 그래서 이제 단지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소도
그리고 부도와 흉노의 효도가 유사한 점을 들어서 아 단군의 교화가 흉노 등 각 민족에 널리 퍼졌었다. 결국 불교의 문화 속에 있는 것도 결국 우리의 그 소도 문화, 신교 문화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포조님께서 그 웅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가부를 모신 대웅전도 본래는 우리 그 배달국의 환웅을 모신 환웅전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불교도가 얼마나 그렇죠.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군 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은 배달국의 뿌리인 환웅을 항상 마음속 깊이 이제 모셔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군 세기를 읽어보면 11세 단군조에 보면은 소도에 단수를 아주 빽빽하게 이제 둘러서 심어놓고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나무를 골라서 환웅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후에 신결로 분파된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조거상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소도의 환웅과 같은 존재로 이제 스승으로 파악을 하고 다른 불교 국가에는 없는 대웅전을 만든 거죠. 환웅전이 대웅전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민족의 그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불교적 심성, 그 신교에 맞닿아 있는 불교가 다시 역수입돼서 우리가 대웅전 문화로 이제 꽃피웠지 않았나. 그게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교 문화, 그런 사상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민족의 신교 문화가 그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종교의 뿌리로서 뿌리 역할을 하는 그 신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이렇게 지금의 이런 불교든 뭐 어떤 이런 유교든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통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불교 문화에 보면 이제 뭐 그 신교 문화 뭐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하는 그 삼신일체 사상이죠. 신의 세 가지 덕성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삼신일체죠. 그리고 불가에서도 보면은 이제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화신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삼불일체 사상 이런 그 부처님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상의 형태가 너무 흡사하고요. 그다음에 신교는 광명을 숭상을 합니다. 광명. 그 신의 덕성이 이게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광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옷을 입죠. 흰옷. 흰옷을 좋아합니다. 염색 기술이 없어서 흰옷을 입은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별명이 백이 돼서 흰옷을 입는 이제 보살님이에요. 이게 다 신교 문화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 한국 불교가 신교 문화를 그대로 발전시켜서 이제 다시금 새로 미래의 불교로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오는 미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죠. 미륵 부처님의 세상을 여는 그런 부처로 나아간다고 하는 신교 문화의 발전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히 이제 불교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잘 녹아 있는 종교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불교보다 더 먼 곳에서 창시된 기독교가 남아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기독교가 신교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명은 이제 기원전 3,5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그 성서에 이제 구약 성서에 에덴 동산으로 묘사된 곳이 이제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그 수메르 문명의 그 뿌리를 탁 두고 있어요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와 이제 신교 문화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신교의 그 칠성령 신앙이 기독교 핵심 가르침인 성령관에 어엿하게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는 칠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 늘어서 있는 일곱 영으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The Seven Spirits of God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걸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누차 나오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이제 수메르 문화권에서 받들어온 하늘의 최고신 일곱 신에서 그 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화를 들여다보면은 그 일곱 신 하늘 신인 안, 뭐 대기의 신인 엔닌, 어머니 신인 닌후루상, 뭐 지혜의 신 엔키, 뭐 달의 신인 난나, 뭐 정의의 신인 우투, 뭐 사랑의 여신 이난나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 문화가 고스란히 이제 칠성령 문화로 이제 녹아드는데 그 일곱 신들은 우주를 다스린 주신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수메르인들은 이들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통치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다신관이 구약의 첫머리에 딱 들어가면 창세기에 우리가 유일신관인데 우리 교회 다닐 때 의아했던 거 성당 다닐 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데 이 일곱신 칠성령 문화를 알고 나면 이제 모든 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라는 다수의 신으로 등장하는데 신학자들은 인간 그 창세의 봄개벽을 주도했던 천상 성령들 하나님들을 천상의 신의 총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게 이제 더 세븐 스피치 오브 갓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일곱 영들은 삼신상제님을 대행해서 실무 차원에서 현실 우주를 경영하는 일곱 신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십자가 문화지 않습니까? 음향이 조화된 완전한 수, 십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걸 분해해 보면 하나님은 삼신, 삼수와 일곱 신으로 나뉘어서 음향 짝으로 합덕 작용을 한다는 거. 성당 다니면서 그 이걸 알면 정말 이제 끝. 은총을 받았다고 할 터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체가 바로 삼신인 거고요. 그리고 삼신은 칠성령으로 사역을 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뭐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는 천문의 일곱 별로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이런 것들이 다 그 칠성 문화인데, 근데 지금 삼위일체 유일신관이 이제 정립되는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내려온 칠성령의 칠수장이 약화돼서 신의 생명의 비밀 코드 한쪽이 완전히 이제 나뉜 거죠. 건전지 두 개가 다시 만나야지 불이 켜질 텐데. 건전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전자제품이 되는 거죠. 그 칠성령 문화를 깨달아야 완전한 십수의 완전한 이제 성령 문화가 열릴 것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기독교와 우리 신교 문화의 아주 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인데 그 원래는 다신 신앙이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이 이런 다신 신앙이었다는 걸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한데요. 소사님, 이런 다신 신앙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기독교 초기 시대로 올라가 보면 약 4000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살던 이제 아브라함 있죠. 네. 믿음의 조상, 유대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쭉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떠돌다가 지금의 그 가나안 그쪽 팔레스타인 그쪽 네.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하죠. 그래서 유대족이 거기서부터 이제 번성을 해 나가죠. 그때만 해도 이 수메르 지역에서 그 문화를 그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수메르의 다신 문화권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신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유대 문화 대가인 하버드 대학 쿠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 유대인들의 신관, 신앙관, 신앙관을 보면 그거는 다신관이다. 그리고 인격신관이다. 인격신관. 네. 네. 그 보면 성서에 보면은 그 뭡니까 구약에 보면은 칼을 든 신장들이 이렇게 막 등장을 네. 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태워주기 위해서 세 명의 신이 와요. 세 명의 신. 근데 그 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의 모습. 네. 근데 다신이죠. 인격신이죠. 그래서 본래 고대 유대인들의 신관은 인격, 다신 그런 신관이었다. 이런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족이 이렇게 나중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 나오면서 이제 모세가 유대족을 강력하게 이렇게 규합을 하고 그죠? 민족 정신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기 위해서 이 그 유대 민족의 하나님인 야훼, 네. 뭐 만군의 신이라고 하는 야훼를 야훼와 계약을 맺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그것도 그래요. 사실 남의 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기지 말라는 거죠. 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네. 거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일신 신앙을 선포를 한 거죠. 유일신 신앙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형신관은 원래 신관은 다신관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유일신관으로 인위적으로 변형된 것이죠. 그것이 어떤 신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유대족들은 이제 강력한 구심점을 갖게 되고 민족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유일신관으로 이렇게 고착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지방의 민족신인 야훼가 나만 바라봐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진리의 근본을 보는 또 다른 관건이 그럼 누구 한 분을 바라볼 거면 아버지 신관을 바라봐야 된다는 문제죠. 그 유대 지방의 민족신 일개 민족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신을 통할하는 최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서양 문명은 이제 흔히 이제 신약 성서 한 권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2000년 문명의 소자출인 신약성서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삼위신 하나님, 사랑과 회개와 천국, 킹덤 오브 갓 아주 이제 소중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외우다 보니까 오히려 망각해 버리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줄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울부짖은 게 그 대목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요한복음을 열어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유교의 천명사상 이상의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바타다.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읊어주시는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강력하네요.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가을 우주의 신천지 대개벽이 오기까지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게 소임을 하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목숨 걸고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의 삶과 가르침도 결국 천상 옥좌에 앉아계신 아버지의 강세로 실현되는 지상천국 아버지 왕국시대 킹덤 오브 갓 그 건설과 영원한 삶을 향한 머나먼 대장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외침이 이렇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순간. 네, 두 분 이제 소호사님과 포도님 덕분에 뿌리 종교인 신교뿐만 아니라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럼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전해보면 1편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유불선 기독교는 모두 신교의 연원을 두고 신교의 뿌리를 두고 각기 지역과 문명에 따라 그 갈래가 나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조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뿌리가 신교고 그것이 각 지역과 문명에 따라서 나뉘어서 각자의 어떤 모양과 색깔대로 그것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유불선 기독교의 종교는 뿌리 모체 종교인 신교에서 갈려져서 발전된 줄기 문화로 성장을 한 것이다. 상자님 말씀에 도전해 보면 공자석과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하는 이런 참 큰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교의 주인공, 신교의 주신이고 그 신앙의 대상인 상제님께서 이런 성자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셔가지고 신교의 맥을 이어받아서 동서양의 4대 종교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인류에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게 진짜 스토리였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는 그 신도의 구체적인 실상, 그 신의 세계, 신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는 신과 어떤 관계가 있고 신의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하는 이런 신관의 문제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진짜 그 신의 세계, 신관의 제대로 된 그 신관은 이제 뭡니까? 본래 뿌리인 신교 문화에서 신교 문화의 삼신상제관으로 해석해야만 이 신관의 세계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제대로 된 신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걸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네를 이렇게 타다 보면은 뒤로 조금 가면 앞으로 조금 가고 뒤로 멀리 가면 앞으로 더 멀리 가고 딸을 이렇게 태워보니까 그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지금 유불선 거기서만 멀리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네. 뒤로 더 가서 신교 문화까지 접속이 되고 나면 저 앞에까지도 미래 지향적인 어떤 대통일로도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신교라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류 문화의 모태가 되고 생명의 젖줄이 됐던 그 뿌리 문화를 되찾아서 그 신교의 숨결을 직접 받아서 나온 유불선 기독교를 다시 재발견을 하고 거기서 천상 조화주 하나님의 천명을 봐서 탄생한 그 줄기 문화의 진액을 또 뽑아 모은 열매기 문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근데 거기에 뿌리의 진액도 거두고 줄기와 이파리와 꽃의 모든 종수를 뽑아 모아서 모든 열매를 맺는 성숙의 가을 개벽기에 이제 당도했다는 게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요. 지구촌을 통일할 수 있는 보편문화 시대가 비로소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상제님도 지금 여러 교가 있으나 후천에는 한 나무에 한 뿌리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는 뭐 주기도문 첫 줄도 읊었는데 우리 신고문의 첫 줄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 개벽장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 문화의 신성 시대, 줄기 문화의 성자 시대, 그게 뭐 이제 야스퍼스는 차축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를 거치고 이제는 통일 열매 문화 시대에 왔는데 우주 중심 천상 보좌에 계신 주인공 아버지 상제님께서 성부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께서 모든 인간이 성숙해서 천지의 대역자가 되려고 직접 성령을 온전히 받아내리게끔. 그 받아내리는 기도문과 주문, 시천주주와 태열주도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는 결국 이제 열매 신교 문화인 증산도 그래서 우주 보편의 새 진리로서의 증산도를 다시 한번 제대로 각성해서 이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뿌리 종교인 신교로부터 기성 종교가 뻗어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신교는 신의 가르침, 즉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그 중심에 삼신 상제님을 모신 상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 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